권경희님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제작과 17학번 권경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도전 골든벨이 학교에 촬영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촬영 현장을 실제로 봤는데 열정이 느껴지고 되게 벅찬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방송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우리 학교에 영상 제작과가 있는 거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날에 그 입시 도우미 선배들이랑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약간 저 혼자 있으니까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엄청 잘 봤어요, 면접을. 그래서 뭐 잘하면 붙겠다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선배님들이랑 계속 얘기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전화오고 너 왜 다른 애들은 다 내려오는데 너 혼자 왜 안 내려오냐고. 그리고 면접 다 보고 그때 엄마가 도시락을 싸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그 언덕에 앉아가지고 계란말이랑 햄이랑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디마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도시락 먹기. 일단 학교 오면서 작품을 진짜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지금 그 주어진 거에 진짜 최선을 다하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정말 최악의 경우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문화방송예술대학교는 정말 배울 것도 많고 좋은 학교니까 꼭 디마에서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제작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화학공학과를 원하셔가지고 한 고3 때까지 이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수시 원서를 쓰는데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에서 너무 막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다 없고 영상제작과 가겠다고 해서 영상제작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밥도 굶어보고 제 성적대에 갈 수 있는 대학교 그런 거 포트폴리오에 적어서 엄마한테 브리핑하고 여기에 졸업하면 또 이런 진로를 가서 이런 전공을 하겠다 이런 거를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그때 설명드렸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너무 졸려서 불을 끄고 엎어져서 잔 적이 있었는데 합격 운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가서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잘 것 같아 이러고 내려갔는데 아직 경비 아저씨가 계셔서 문을 열어주셨던 기억도 있고 저희 때 수능이 밀렸었어요. 지진으로. 그 지진 때문에 일주일 정도 밀려서 그 밀린 뉴스 듣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울은 적도 있고 그날 새벽에 식단 조절하던 거 다 팽겨치고 라면 먹은 적도 있고 저희 영상제작과는 과 동아리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데 그런 DBS나 하나우리 같은 영상 중앙 동아리 말고도 큐프로덕션, 그 다음에 뭐 부기영화 이런 식으로 6개가 있어요. 저는 큐프로덕션 소속이고 만드는 건 비슷한데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야간분만은 뭐 속되게 말하면 좀 또라이들 많고 저희는 되게 애들이 진지충이라고 놀리거든요. 그런 애들만의 색깔 그런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나 아니면 영상 제작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데 만약에 붙으면 아는 척하면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영상 제작과 19학번 올해로 21살 된 고은입니다. 취업이 잘 되는 과로 이제 전에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안 맞기도 하고 여기 있어봤자 똑같이 힘들고 박복인 거는 마찬가지일 건데 그럴 거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현역 때도 면접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저 혼자서 다소서 쓰고 생기부 보고 쓰고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만 도움을 받고 수만이 같은 거 애들은 보잖아요. 전 근데 그걸 아예 안 봤어요. 보면은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안 나오면 너무 멘탈이 깨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걸 아예 안 보고 그냥 친구들이랑 선생님 좀 저랑 먼 친구들한테 다소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너라면 뭘 질문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지금 좋아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고 과도 너무 좋고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다 대부분이라서 전 학교랑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저 정말 지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영상 제작과는 진짜로 할 게 많아요. 그만큼 진짜 배우는 것도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이 힘들고 할 게 많아요.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그냥 와서 수업만 듣고라고 생각하실 거면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 외에 할게 진짜 많고 그만큼 자기가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경험하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필요해요. 이번에 5분 영상 찍었을 때 밤샘을 했거든요. 그때 많이 느낀 게 체력이 없으면은 많이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관리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니까 잘할 거예요. 저도 두 번째여서 붙었어요. 저도 재수 아닌 재수를 해서 그 마음을 아는데 분명 잘 될 거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음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할게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다시. 네, 이 말만 그냥 여기부터 하면 돼요. 만약에 붙어서 제 얼굴 알아보. 애정이 드는 수업이요? 수업 애정.